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팝펑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이 뜻대로 안락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명심하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유, 거치장스럽고 번거롭죠. 야, 이제 좀 그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들 마음과 달리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지키고 산다면 나머지는 그래도 다 있고 정말로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이것들을 지켜야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7가지 방법 중첫 번째,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요단강 건널 때의 얘기입니다. 나이 들어 돈에 탐욕을 부리는 것만큼 천박한 인생도 없습니다만, 돈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말씀은 돈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 죽는 그날까지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고, 어딜 가든 사람 대접받고, 자식에게조차도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안타깝지만 돈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태가 옳으니 틀리니 갑론을박할 필요도 없이 일단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치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끝까지 재산을 지킬 수 있나 걱정이 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늙고 병들어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엔 제목처럼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져도 법적으로 재산을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7가지 방법 중두 번째,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아,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나이 들어서도 술과 담배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또 운동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술, 담배 좀 끊어라, 운동 좀 해라, 뭐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꿈쩍 않던 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듯그 끊기 어렵다던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딱 끊고 운동 열심히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날이죠. 이러면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우습게 알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몸을 막 굴리며 살아온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로 살게 되죠. 아시잖아요. 건강 지켜야 한다고 뭐 헬스클럽에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게더 약이 됩니다.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7가지 방법 중세 번째, 자식들과 선을 긋고 살아라. 이 말씀이 뭐 자식들을 호족에서 파내서 의절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면 더 이상 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일가 친척 정도로 여기며 살면 될 일이죠. 이렇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살면 서로 의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수 있거든요.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분란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자식이 의논할 일이 있다며 부모를 찾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나와 자신만의 일을 해야겠다거나,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좀 넓혔으면 한다거나, 알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꺼내놓습니다. 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지만 속뜻은 돈을 대달라는 거죠.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식들의 일에 부모가 더 이상 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설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키워보기만 해야 하는 거죠. 냉정을 유지하고 아들네 딸네 일은 이제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닌 것처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할 일이겠어요. 부모들이 장성한 자식들 가정에 참견하지 않듯 자식도 부모 일에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고 발목 잡지 않도록 할 일이겠습니다.
솔직히 부모를 위한다고 한다지만 다제 계산 속이 먼저거든요. 홀로 된 엄마나 아버지가 황혼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 반대하죠. 이런저런 반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진짜 반대하는 속내는 자신의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까봐 그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아니겠어요? 자식들의 강한 반대로 뒤늦게 만난 사람과 결합하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살 일이겠어요? 너무 삭막하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식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평안한 오후를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 중네 번째,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라. 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나 회한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일에 족쇄 끼워져 오늘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증도 앓고 그렇죠.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훌훌 털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저 앞만 보고 오늘 하루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지난 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 중 다섯 번째,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배우자와 친구는 우리에게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될 일이죠. 특히 남편들이 많이 변했다지만 여전히 아내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래서 아주 꽉 막힌 남편들이 여전히 많이들 있습니다. 억압적인 태도로 집안 분위기를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자신은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는 시들어가죠. 진심으로 남편으로 그리고 반려자로서 대접받고 살고 싶다면 아내들을 떠받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처럼 아내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면 내 인생은 자연스레 왕처럼 편하게 살게 되죠. 왠지 이 내용에는 반론과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이거 어떡하죠?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 중 여섯 번째, 비교하지 마라.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봐야 좋은 일 하나 없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페이스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인생이니만큼 비교 자체가 맞지도 않는 일이에요. 친구들 중엔 수천억 자산가가 있고, 대기업 임원이 있고, 고위직 법관이 있고, 관객 천만 영화를 몇 편이나 만든 영화 제작자가 있고, 교수가 있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고, 알짜배기 사업가가 있지만,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대로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 많은 재산과 높아 보이는 자리를 저에게 준들, 그걸 하루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에이, 못할 게 뻔합니다. 제 그릇은 모양도 틀리고, 그런 용도로 특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은 공평해서, 갖고 있는 만큼, 쌓아놓은 것이 많은 만큼, 제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그 친구들에게 있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낙도 뉴질랜드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유유자적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제 인생이 제 그릇에는 낙일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누군가는 제 떡을 보며 또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보며 군침 삼키지 말고 내 떡이 나에게는 제일 맛있고 크다 믿고 살면 마음이 편합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평안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 중 마지막 일곱 번째,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라. 일을 놓으면 늙는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내가 주인도 아닌 회사를 평생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하기 싫은 월급쟁이 노릇을 한도끝도 없이 하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신선 노릇만으로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만큼 뭔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치킨집? 편의점? 커피 전문점?
카페.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60대 이상 성인들이 유튜브, 넷플릭스에 눈을 떴고 온라인 쇼핑에도 더욱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니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된 거죠. 요즘 유튜브에서 관심 많은 한 청년은 지금이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몇몇 특별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만으로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지 진지하게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같이 다른 외계에나 존재할 것 같은 아주 멀고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몇 억씩 되는 보증금도 필요 없는, 하지만 24시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죠. 제 유튜브 채널도 평균 하루 7만 명 남짓 방문을 하세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길 모퉁이 한 곳에 하루 7만 명 방문하는 상점을 하나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7만 명의 손님이 들락거리는 상점을 가질 수나 있나요? 진짜로? 하지만 온라인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거예요.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하고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평온한 인생 후반년을 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